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본체 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완성시키고자 이상하셨고 또한 역사를 보건대 말씀을 찾아 저희들 앞에 주시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오셨던 하늘 부모님의 섭리 역사들, 이제 마지막 섭리의 이때에 천지인 참부모님 귀한 원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전 모든 종교를 화합하고 그동안 비유와 상징으로만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그 말씀들을 이제 이 원리와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풀어놓으시고 말씀 그 자체가 저희들 앞에 육신이 되어지고 삶의 지침이 되어져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내용이 되어졌습니다. 하옵기에 말씀을 내어놓고 1957년도 아버지 이 나라의 중심이었던 인재양성소, 서울대, 연대, 이대 이런 대학에서 이 원리를 접할 때에 많은 자들이 얼마나 기적과 같이 일어나사옵니까? 함께 왔던 그 역사적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면서까지, 교직을 그만두면서까지 이 원리를 중심한 시간을 가지고자 했던 지난 역사 속에 이 원리의 위력은 저희들이 가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천지인 참부모님 비전 2020을 설정해 놓으시고 저희들을 신종종 메시아로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천복궁교의 모델로서 아버지 앞에 합당한 축복가정이요 신종종 메시아가 되어져서 이 나라 복귀와 국민종교의 그 내용 앞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먼저 선두에 서서 서주기를 바라는 간절함 속에 우리 다 같이 이 한 시간 원리를 중심하고 출발해야 되겠다는 결의와 함께 3분 스피치, 10분 강의 이 원리를 무장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가슴 속에 아버지의 깊은 심정을 안고 머리로는 지혜를 이 원리로 다 모아서 아버지 앞에 사명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탁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전국 4년 이제 9월 25일 아버지 이 한 달 마지막 또 일한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부탁드리옵고 원하오면서 이 한 원리의 양성 과정 저희들 사역자로서 반드시 내놓아야 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부디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도 귀 보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전체를 주재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의지하오면서 축복중심가정 김환습 이름으로 보고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예.